오늘의 장을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는 키워드 배틀 시간입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두 분 전문가들이 제시해 주신 키워드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헤르메스 수탁의 하창환 본부장 그리고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분이 제시해 주시는 키워드로 이제 마감을 해야 될 텐데요. 먼저 하창환 본부장님의 키워드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키워드는 컨퍼런스 콜로 기대감을 증가해 보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자, 아무래도 게임주에 대해서는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과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 두 모멘텀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컨퍼런스 콜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뭐 최근에 펄어비스도 그렇고요, 컴투스 오늘 급등 나왔었던 컴투스 그룹도 그렇고 컨퍼런스 콜에서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매출액도 큰 단에서의 좀 성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커질 수 있는 요인들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수급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게임주들이 또 웬만한 게임주들은 좀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 이거든요. 뭐 신작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고가 흐름에서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도 사실 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금일 또 위메이드의 또 위믹스 재상장 관련된 이슈가 전거래를 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또 수급들도 게임주의 전반적인 좀 긍정적인 오늘 시세를 분출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기대감이 아무래도 작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오늘 키워드와 관련돼서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네오이즈입니다. 뭐 아무래도 피해 거짓으로 굉장히 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신작에 대한 게임들이 뭐 총 9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전에는 퍼블리시를 좀 중시했었던 이런 회사가 콘솔 게임 개발하는 부분으로 좀 이전부터 좀 발전을 해왔는데 최근에 그러한 기세들이 조금 확실하게 좀 퍼져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소울스트라이크 관련된 부분 좀 으스스한 분위기의 게임인데 이게 아마 조금 이 웬만한 MMORPG들 중에서 콘솔로 좀 많이 하는 게임들이 있는데 그거와 굉장히 좀 유사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뭐 지스타에서 또 굉장히 기대를 받았었던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또 웹보드 규제 완화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이죠. 또 4분기가 최대 성수기이다 보니까 고포류 부분에서의 좀 수익성 강화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와 스프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3웹에 대한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는데 거기 관련된 또 웹사이트 등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네오이즈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3 시장 진출을 위한 신사업 준비도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점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네오이즈 알아봤고 한 점부터 알아볼까요? 네, 컴투스인데 오늘 아마 가장 좀 급등이 세게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컨퍼런스 콜에서 매출액 부분에서의 뭐 30% 이상의 성장 기대를 해본다라는 것들,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들이 게임뿐만 아니라 뭐 엔터 미디어까지 좀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수익성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좀 부담감들이 게임들이 많이 미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바닥 부분에서의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확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최근에 이제 VR 게임이죠. 중국 쪽에서 또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사실 좀 덧붙이게 되면서 주가의 상승을 좀 견인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사업군들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이런 컨퍼런스 콜에 얼마나 좀 부합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나오는지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급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전에 이런 톡
그 게임의 P2E 관련된 부분에서의 기대감들이 상당히 있었던 부분의 주가 움직임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굉장히 주가 위치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매출 1조 원의 목표를 발표하면서 지금 기대감이 좀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 넘게 상승을 하면서 67,500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자 박정식 대표님, 자 오늘 키워드로 본 종목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뭐 컴투스나 넷마블 이런 저평가 종목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래도 좀 실적이 양호한 종목 웹젠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웹젠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게임 회사이고요. 역시나 이제 실적이 아직까지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반면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한 번 정도 상승력을 보일 수 있는 여력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이제 인공지능이 조금 붙어야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이 금융 사기 방지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게임 운영에 접목시켜서 보안을 좀 강화시켰고 지난 2015년부터 인공지능 NPC를 자유롭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거기에 외국인의 수급력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 살짝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웹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웹젠도 오늘 뭐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컨퍼런스 콜로 기대감이 가는 게임주에 대해서 웹젠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웹젠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말씀 주신 대로 웹젠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고요. 뭐 최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엮이는 섹터와 잘 가는 섹터와 사실 관련성이 있게 되면은 수남의 관점에서 좀 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해당 부분으로 이슈로 좀 급등이 나올 때는 빠르게 한번 대응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웹젠까지 알아봤고요. 컨퍼런스 콜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임주에 대해서 키워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대표의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박정식 대표의 키워드는 챗GPT가 쏘아올린 작은 공입니다. 자, 챗GPT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챗GPT를 개발한 AI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그래픽 관련된 장치를 80% 넘게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와 짝을 이루는 반도체 D램의 수요가 급격히 늘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제 반도체주가 다시 부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네, 일단 챗GPT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AI 반도체 관련 섹터가 좀 이슈를 품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일단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은 전력 소모량을 줄인 반도체 기술이 핵심이다라는 키워드가 생성이 된 것 같습니다. 세계 1위 80%를 차지한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전력 소모량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전력 소모량을 줄일 수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기대를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이 D램이나 낸드 플래시 이런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계산 기능을 넣고 최적화시키면은 전력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런 칩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반도체 설계 회사 또는 그다음에 이제 팹리스 회사 그리고 소재 회사들이 오늘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키워드와 관련해서 지금 반도체주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MK전자 제조 반도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키워드와 관련해서 오늘 좀 주로 움직이는 종목들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일단 오늘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일단 반도체 소재 핵심 부품이죠. 그러니까 패키지의 핵심 부품인 본딩 와이어 그리고 솔더볼을 만들고 있는 업체 MK전자가 좀 가장 강력한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종전에 사용했던 솔더볼보다 이 고온에 강하고 장기간 열 충격과 노출에 강한 이런 물성이 향상된 솔더볼을 대만에까지 특허를 내면서 AI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AI용 고성능 칩은 고출력 발열에 민감하게 작동할 수 있는데 이번 특허 기술로 이 같은 문제를
개선을 하였다라고 회사 관계자가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쉽사리 따라 들어가기에는 다소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오늘 거의 상한가 가까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만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을 때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18,000원 정도 자리,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면 2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나올 수 있지만 단순히 지금 이슈적으로 강력하게 수급이 몰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NK전자는 오늘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NK전자에 대해서 오늘 키워드와 관련된 정보 알아봤습니다. 한 종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인 종목 NK전자를 살펴보았고 이제는 우리가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비코 전자인데요. 인덕터와 저항기 등을 생산하는 전자 부품 업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이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최근에 이 삼성의 DDR5에 메탈 파워 인덕터를 공급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 상황이고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와 UWB 송수신기 모듈을 제작을 협업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쪽으로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의 핵심 키워드가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비코 전자가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지난 2020년까지 적자였던 회사가 2021년에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 2022년에 100억 넘게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올해도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성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할 것 같고요. 자본총계가 1,166억인데 현재의 시가총액은 1,495억밖에 되지 않아 다른 이제 반도체 관련 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 국면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13,000원, 4,000원 정도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비코 전자 13,000원까지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장이 좋긴 합니다만 지금 3% 가까이 오르면서 11,260원 정도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키워드와 관련해서 지금 하창환 본부장께서는 뭐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한미 반도체를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최근에 주주 환원 정책으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었던 종목인데 일단은 본딩 장비 쪽을 좀 관련돼서 연관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수혜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EMI 실드 쪽에서도 전 세계 1위거든요. 뭐 사실 다른 부분에서도 전 세계 1위 제품이 있는데 EMI 실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AI 부분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은 데이터들을 송수신할 때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다른 기타 부분에서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거기에서의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AI 반도체에 대한 이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뭐 EMI 실드 같은 이런 후공정 부분에서도 충분히 기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기조들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뭐 본업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DRAM 수요 확대 예상과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한미반도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한미반도체 오늘 좀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1.1% 정도 내림세를 보이면서 오늘 15,6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력 좀 간단하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런 주주 환원 정책들로 인해서 5일선 타고 계속적으로 좀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큰 흐름으로 보게 됐을 때는 이
14,700원부터 15,200원 부분에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중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이런 수요 증가가 되면 후공정 업체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이제 목표가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18,0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13,000원대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해당 부분에서의 좀 자사주에 대한 이슈들, 주주 환원 정책이 강력하게 있을 때도 많은 물량들을 소화하고 상승력이 나왔던 초입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중장기로 끌고 가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눌림목 공략을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박정희 대표님, 한미반도체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미 반도체도 이제 긍정적으로 외인과 기관의 수급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앞으로 우리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가적인 상승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부각을 덜 받는 이 패키징 회사, 뭐 하나 마이크론, 이런 이제 뭐 시그네틱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미 반도체까지 해서 다 알아봤고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는데요. 한 종목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키워드 관련해서 저희 종목 하나 더 분석을 해볼까요? 이 AI 반도체 쪽으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게임 쪽으로? 네, 게임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NC소프트를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 게임주들 중에서는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얼마나 많은지가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고, 기존의 라인업들이 얼마나 좀 잘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런 리니지 시리즈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MMORPG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구작들이 잘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웹에서도 사실 리니지 시리즈가 계속적으로 이 고순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TL이라는 또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해당 부분에서의 좀 MMORPG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가용 소비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엔터라든지 콘텐츠, 게임 같은 종목군들이 사실 저비용으로 많은 것들을 좀 이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충분한 좀 수혜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 또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중국에 대한 이런 판호 개방들이나 최근에 좀 오픈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콘텐츠 쪽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뭐 외자 판호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꽤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전방위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좀 눌림목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는 갭을 한번 메우는 가격대까지 41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하방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 접근을 좀 하신다면은 38만 5천 원부터 41만 원 라인까지 좀 이 갭을 메우는 거 확인하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50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55만 원 라인까지 충분히 열어놓고 상방 좀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만약에 갭 메우는 관점으로 좀 매수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전저점 부분이 31만 8,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끌고 가보자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중기적으로 55만 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박정식 대표께서도 오늘 반도체 관련주 하나 좀 더 알아볼까요? 네, 뭐 아직까지 뭐 시세가 조금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을 보면 지난 2022년 2월 달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28,000원대에서 거의 12,000원대까지 하락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적을 보시면 나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전공정 장비 생산 캐파를 무려 22배나 증가시켰습니다. 그렇다는 건 반도체 쪽의 섹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공격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회사이기도 한데, 아직까지 주가가 바닥에 있고 메이저의 수급력이 유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접근해 보실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이 12,000원 정도 구간이 상당히 저평가다라고 판단이 되고, 물론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는 아닙니다. 반도체 주들 대비 저평가
평가로 판단을 하고 있고 12,0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을 가신 다음에 약간 중기적인 관점으로 17,000원, 8,000원 정도 구간까지 바라보신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 17,000원, 18,000원 정도 목표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